여러분, 지금이 그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 어린이날은 그 소파 방정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오후 2시 31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유교, 그 공지,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공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공자 하면은 유교, 유학의 유교나 유학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렇죠. 대한민국의 예전에 그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였잖아요. 조선이 뭡니까? 유교로 시작해서 유교로 망한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럼 왜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가? 여기 이제 보면은 내가 필기한 걸 보면 읽어봅시다. 조선은 왜 망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뻔할 뻔쩝니다. 부국 강병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 국가를 부흥하고 강하게 하지 못해서 망했다. 이건 뭐 뻔할 뻔쩍죠. 이렇게 대답을 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국 강병은 왜 못했는가? 이렇게 되묻는다면은 여기에는 누구든지 대답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국강병을 왜 하지 못했는가?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그 대답하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나는 북국강병을 왜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나는 바로, 유학의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 때문에 북국강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는 그 얘기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얘기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 때문에 왜 북국강병을 하지 못했는가?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는 주자 성리학이 교조화가 됐었습니다. 교조화. 주자 성리학의 교조화. 그럼 주자 성리학이란 건 어떤 학문이냐? 중국 송나라 명나라 때에 주돈이 정호, 정이 등에서 비롯하고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갈래죠. 유학.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도 유학의 한 갈래라는 겁니다. 그 주자 성리학이 교조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조선 시대는 모든 사상을 다이 배척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오로지 주자 성리학만 신봉을 했다고죠.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애국자요. 다른 사상을 가지면 이건 반역자라고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시대는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죠. 오로지 주자 성리학을 신봉하고 추종을 해야 애국자요. 그렇지. 주자 성리학 외에 어떤 사상도 배격을 하고 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배척을 하고 반역자라고 처단까지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주자 성리학이 왜 폐단을 일으켰는가? 이 주자 성리학이 조선 사회를 너무 이렇게 옥죄고 교조화가 되는 바람에 그 다양한 사상이 조선 사회에 들어오질 못했고 발을 붙이질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주자 성리학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 시대는 말이죠. 이 쉽게 말하면은 사농공상. 제일 밑에가 뭡니까? 공상이죠. 공상 제조업 상인. 이거를 요즘 속된 말로 이 상놈이라고 했죠. 상놈. 그리고 양반은 뭔가? 양반은 선비사죠. 선비사. 그래서 그 선비를 최고의 양반 계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상,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놈이라고 해서 아주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누구나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상 물림으로 살아야, 그래야 양반 대우를 받고 남한테 좋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책상머리 앞에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글만 읽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요즘 세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야, 글만 읽고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만 보고 연구만 해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뭐 활동을 하고, 장사라도 하고, 이래야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뭐 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전부 대학 교수처럼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읽어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요즘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해봅시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이 책만 보고 이렇게 책상머리에만 연구만 해도, 책만 읽고 연구만 해도 딱딱 학교에서 봉급이 나오니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나 일반 국민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만 읽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가 죽는 겁니다. 경제가 죽어. 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문학의 위기다. 현대 사회는 인문학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제대로 된 그 궤도를,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조선시대는 말이죠. 아끼도 있지만 선비를 최고의 계층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선비라는 건 뭐냐면은 인문학에 이 몰입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뭐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건 쌍놈이죠. 쌍놈들이 하는 거고, 뭐 공학도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쌍놈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인문학을 하는 사람만이 양반인 것이죠. 이 주자 성리학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전혀 발전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글만 읽는 순수한 인문학만 발전을 했다고 하죠. 그게 굉장히 이 조선을 병들게 한 겁니다. 이 요즘 말로 어떤 얘기였냐면은 과학은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은 국력이다. 그것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국력이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이과 계통의 학문, 기초과학 이런 걸 발전시키고, 그런 반면에 인문학이라는 건 글을 이 과학을 뒷받침하고 그렇게 그 공학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문학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인문학만 계속 인문학에만 몰입하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 국어, 국문학, 영문학 이런 각종 문학 계통, 철학 계통 뭐 이런 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문학 계통, 이론 계통 이런 것만 해서 이론만 많아지면 어떻게 뭐 먹고 살 길이 열리나요? 그래서 바로 조선이 그래서 부국 강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인문학만 몰두하고 공학이나 과학은 뒤처지고 아예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뭐 실학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공리공론만을 거듭한 공리공론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그 헛된 이론이다 그죠. 요즘 흔히 말하면 이 철학이다 그걸 철학 같은 학문이 바로 그겁니다. 공리공론이라는 게 바로 이 요즘 말로 하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이론의 이론만 파는 그런 공리공론만을 조선사회가 거듭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상업, 과학, 공학 이런 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다 폭망이 되고 경제가 폭망이 되고 따라서 국방도 폭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조선 사회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 사상이 교조화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한 국가에는 말이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상이 이렇게 그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인데 오로지 주자 성리학만을 최고로 여기고 주자 성리학과 다른 사상 이런 거는 전혀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교조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이 망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는 말이죠. 공자를 숭상하는 그런 걸로 5,600 조선시대가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유교의 한 갈래인 주자성리학이 교조화가 됐고 이제 이렇다가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공자라는 인물, 공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대한민국과 공자라는 인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였었다 그 말이죠. 과거에.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직도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거 보면 이 유교가 유학이 시조했던 공자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었는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 이 머리에 뇌에 깊게 공자라는 인물이 각인이 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5살 먹은 어린 아이도 결혼을 하면 어른 취급을 했고 100살 먹은 노인도 결혼을 안 했으면은 애라고 취급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이 주자 성리학 파들이 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유교 계통에서 나온 얘기들이라고요. 유교에서는 이 결혼을 맞이르죠. 결혼을 가장 인생에 아주 기본의 기본이요. 아주 가장 근본이라고 봤던 겁니다. 결혼을.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 아무리 나이가 골백살을 먹었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철이 들지 않은 애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사상이 바로 이런 유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공자라는 인물이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이 되었는가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양반상 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참 내가 우스운 참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현대 사회의 뭐 사고방식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정주영이를 얘기를 하는 줄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 전용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한문을 몰라서 그렇게 무식쟁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유머 감각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머 개그를 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 사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정주영이 얘기를 하는구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정주영이 회사가 현대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 정씨가 양반이래 또 이렇게 알아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씨족 국가입니까? 아니, 왜 성씨를 그렇게 따지나요? 아니, 정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지씨면 어떻고, 방씨면 어떻고, 최씨면 어떻고, 강씨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래, 뭐라고 하면 성씨부터 따진대. 성씨가 뭐야? 이거부터 또 물어본다네. 그렇게 성씨부터 물어보고, 어? 뭐 결혼을 안 했으면 백살을 먹어도 애고, 어? 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냐? 그 양반 쌍놈이나 찾고. 아니, 지금도 양반 쌍놈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에? 그래서 이 유학이라는 게, 유교라는 건 또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이라고 해야 옳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교는, 종교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나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뭐 천당을 간다 이러잖아요. 천당 아니면 지옥을 간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극락을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불교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은 뭐 그런 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유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교도 말이죠. 하나의 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에 몰입했던 그런 기간을 지났었기 때문에 아주 종교처럼 이렇게 유교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아직도 그 양반 쌍놈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성씨부터 물어본대. 예, 성씨가 뭐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족보에 나오는 뭐 파가 어떻고 무슨 판이 무슨 판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 유튜브를 할 때도 말이죠. 제대로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사유라고 하면 아, 정주영이 얘기를 하는구만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이씨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율곡이 얘기를 하면 아, 지가 이씨 같은 이씨라고 또 종씨라고 이율곡이 얘기를 하는구만. 아, 꼭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내가 역사 인물의 이씨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하고 같은 종씨라고 또 이씨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굉장히 성씨를 따진다. 같은 이씨도 내가 얘기를 못 입에 올리지 못하겠다니까. 이씨를 입에 올리면 그래, 당장 지하고 종씨라고 또 떠드는구만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종씨, 예? 누가 양반이네 쌍놈이네 이걸 아직도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참, 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이게 한심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갑오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양반 쌍놈의 신분제를 타파한다는 그런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은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갑오경장이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양반 쌍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어른이네. 장가를 안 가면 애야. 김실의 안동 김실의 양반이로구만.
천주시래, 천주시 양반이지. 어든이시래, 그 이시는 쌍놈이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밑바닥 국민들은 아직도 양반 쌍놈을 찾고 성씨가 어떤 성씨래 이걸 아직도 따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과 뇌에는 아직도 공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공자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원래 공자는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인의 예지를 중요시 여겼고 진짜 아주 본받을 만한 성인이죠. 공자는 성인인데 그 공자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유학의 가지들, 잔가지들 이런 걸 쓸데없이 그 신봉하면서 그 유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쓸데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양반 쌍놈을 찾고 아직도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공자를 얘기하려면 참 이 얘기가 많아지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가 공자를 얘기할 때 공자의 좋은 면을 우리는 얘기를 해둡니다. 이 자꾸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이 공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나쁜 습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자를 첫 번째 시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백과사전에 올라온 공자의 여러 가지 글을 리딩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